눈에 띄는 손재주로 동네를 주름잡고 있다는 아홉 번째 명물대장. 그 정체를 찾아서 마을 탐방에 나섰습니다. 오, 어딜까요? 그런데 명물대장은 온데간데 없고 인삼들만 보이네요. 인삼이 유명한 동네? 혹시 거기? 와, 인삼이 엄청 많은데? 와. 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금산에 명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금산하면 인삼이 명물이죠. 그렇죠. 아, 인삼이요? 네. 아, 근데 저는 사람을 찾아왔는데요. 아, 사람 명물 있죠. 인삼만큼 유명한 그 사람. 매에서 손 빠른 걸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손 빠르십니다. 가위 다루는 솜씨가 너무 좋아서 가위손이라고 부르죠. 예식이 있다든가 한갑이 있다든가 중요한 날 있으면 그 집에만 가시면 옷쟁이가 되는 거예요. 밥도 해먹고 설거지도 치워주고 청소도 해주고 반자리에서 30년 동안 해가지고 미용실이 완전 오래 하면 도주 때가 동네 진짜 사랑방이죠.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시끄시끄한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제대로 찾아왔나 살펴보던 그때 실력 발휘 중인 한 사람 포착. 빠르게 또 정확하게 거침없이 움직이는 손길과 아이고 이뻐라. 동네 사람들의 스타일을 책임지는 멋의 선두주자. 안녕하세요. 명물대장 아홉 번째 주인공은 30년 경력 금산의 가위손 미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빠르기로 유명하다는 게 사실인지 실력 확인에 들어갔는데요. 손길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순식간에 변신하는 머리.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네, 경력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이 빨라졌어요. 이때 손님마다 개성을 살리는 것도 필수입니다. 네. 이분은 머리끝 선을 짧게 다듬어서 깔끔한 느낌을 냈다는데요. 아, 깔끔합니다. 오~ 머리끝. 잘 깎였어요. 네, 네. 합격자. 그런데 이 집 손님들은 자리에만 앉으며 묵묵부답. 별다른 주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장이 알아서 척척 맞는 스타일을 찾아주기 때문이죠. 이거 진짜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머리하고 거죠. 얼굴하고 딱 보면은요, 아, 이 머리를 어떤 스타일로 해야겠다 하는 이 생각이 구성이 나와요. 네. 30년간 수도 없이 많은 손님을 만나면서 쌓인 내공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말아놓으신 모습이 멋있는데요. 아유, 오빠가 잘 나오시겠네. 머리요? 아주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자, 엄청 탱글탱글하실 예. 거예요.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뻐요. 야, 이제 반년은 끝도 없으시겠어요. 잘 나왔네. 가게는 조금 오래돼 보여도 손님들은 여전히 주인장의 실력을 믿고 시골 미용실에 찾아옵니다. 기분 좋게 가시라고 정성껏 드라이까지 마치면 이뻐요. 고맙습니다. 저 헤어스타일 관리가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확 달라졌죠? 염색도 좀 하셨네요. 동생분 같으신데요? 얼굴이 길면 조금 동그름하게 해서 네. 머리를 포인트로 해서 주는 거지. 형에 맞춰서 얼굴형이 길어서 고민인 분들에게는 이렇게 손으로 여기야. 아, 평소에 손짓 법 머리 전체에 일정한 볼륨을 넣어서 둥근 대상을 만들어주고요. 아, 좋습니다. 뭐 하세요? 숱이 많거나 길면은 노를 선정하는 네. 걸 다른 사람보다 틀린 노로 해야 되고 이분처럼 모발이 가늘고 약한 네. 분은 가는 롤러로 바짝 말아야 파마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많이 꼬아야 됩니다. 반대로 숱이 많고 긴 모발에는 굵은 롤러로 자연스러운 컬 넣어주기. 마지막 보자기 패션으로 활용 점정까지 찍어주면 이름하여 하옥 일리마을 스타일 완성입니다. 보자기도 멋있지 않나요? 이것도 멋지, 멋이요 이런 것도. 한껏 실력 발휘 됐겠다. 그 결과물은요? 이게 좀 짜증나는 거 봐. 그야말로 대만족.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그래요? 네. 사실 이곳은 큰 결심 끝에 차린 가게였다고 합니다. 시집 와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우리 남편 일을 돕고 살았어요. 어떤 일 하셨는데요? 인삼 밭 농사 짓고 이 인삼 깎고 가공하는데. 뭐 금산이니까 당연히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그냥 그렇게 옛날에는 힘들다고 삼겹다고 그 살았어요. 20대까지 미용사로 일했지만 결혼 후엔 농사 지으랴 삼남매 키우랴 일에 치여 사느라 그토록 좋아했던 미용사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네. 항상 마음속에는 일 언젠가는 해야겠다. 네. 처음에는 남편의 반대가 심했어요. 이거 하면은 안 산다는 정도로 심했어요. 정말 심하게 반대를 하셨네요. 그랬는데 됐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37살에 뒤늦게 차린 가게. 함께 나이 들어온 세월이 소중해서 옛 물건들도 30년째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웬 가게 인삼이 있어요? 이렇게 인삼주가? 날씨가 삼장사님께 그 옛날에는 이게요. 참 가게마다 포인트고 예? 참 진짜 괜찮았어요. 이것도 처음부터 뒤로 온 거고. 의자를 그거를요? 예. 예. 가위. 이런 거. 어떤 거죠? 이런 거. 이게 처음에 쓰신 가위예요? 예. 왜 끝까지 쓰냐면은 손이 안 맞아요. 맞아, 이게. 가위고 빗이고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잘. 손 작업하시는 분들이 예민하시더라고요. 이게 의자가 네. 뒤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식으로. 그렇죠, 옛날은 저렇게 했죠. 아, 옛날식으로 그냥? 네. 함께 정을 쌓아온 게 꼭 가게뿐일까요? 이곳을 찾는 분들도 대부분 30년 지기 단골 손님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손님들이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왜, 뭐죠? 그 정답은요? 저 파마할 때. 파마를 말 때 쓰는 종이. 혼자 일하는 주인장을 위해 손님이 직원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혼자 하시니까. 얼마나 합이 잘 맞는지 몇 번 주고받으면 금세 완성입니다. 손님도 지루하진 않겠네요, 저렇게 하고 있으면. 재밌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앉는 것보다. 야, 손님이 스태프 역할까지 하시네. 머리를 받쳐줄게, 시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나서서 일을 돕습니다. 안 해봐서. 이런 걸 해봤어? 그렇지, 안 해봤어. 예, 하지만 예. 또 잘 좋은 세월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 할줄 몰라서 머리 안 아프냐고. 간단한 안 아프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러운 풍경. 대충 게 쓰려면 낫지 있다 죄인 쓰려도. 어머니들이 저런 걸 못 보시잖아요. 가만히 앉았으면 거야. 아유, 저는 좀 이제 이용사 입장에선 손 하나라도 덜어주는 게 고맙기만 합니다. 이 집엔 재미있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시장도 보고 오셨어요. 조금 묻고 오셨죠. 뭘까요? 배추? 이건 배추하고. 이거 냉장고. 밥이랑 냉장고 넣지 말고. 아이고. 이 냉장고는 손님들이 직접 채워넣는 보물창고. 아, 공용 냉장고처럼. 홍시감 있고요. 그리고 이게 팥도 팥 손님을 갖다 주시고 이거 고추도 손님이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져서 오며 가며 먹으라고. 1년 내내 먹어요. 얼고 넣고. 어머. 근데 막 없어. 왜요? 야, 맛있다. 내 집처럼 편안하고 사람 정이 그리운 날 찾게 되는 동네의 사랑방입니다. 먹었어요, 예. 밥안지래요. 밥안지래요. 먹나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은데. 밥때가 되면 미용실이 밥집으로 변신. 다 같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거나? 아니, 미용을 뭘 했는지 다 아시네. 얼굴 보고 산 세월만 30년인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이가 됐죠. 사장님, 손님들이 엄청 잘 챙겨주시네요. 예. 시골이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진짜 따뜻해지네요. 와. 반찬이야 흔한 것들 뿐이지만
여러 손맛이 담겨서 더 맛있는 미용실표 밥상입니다. 또 시장이 반찬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굴러 앉아서 드시는 것 자체가 또 좋겠죠. 이건 먹어본 사람만 아는 맛이겠죠? 야, 이 맛은 좀 더 맛있는 맛도 여러 개 먹으면 더 맛있어. 집에 가서 혼자 먹기 싫고. 맞아요. 그냥 한식 것 같은 느낌.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사랑방 미용실에는 오늘도 행복이 두둑하게 쌓여갑니다. 수고하셨던 우리 신랑.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니라. 아내 먹이려고 인삼즙까지 챙겨온 든든한 내 편. 남편도 근처에서 가게를 하는데 아내 얼굴도 보고 응원도 할 겸 종종 놀러 온다고 합니다. 네. 아, 남편이 준 게 더 맛있다. 쓴 것도 맛있다. 많이 맛있어.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셨었어요? 이거 그럼 많이 했지. 아이고, 아주 반대. 아니, 진짜 반대했어. 그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키우고 가정살림하고 나는 돈 벌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지. 그렇게 하자고 진짜 반대하실만 했죠, 그때는. 내가 못 이기는 거지, 솔직히 뭐.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 얘기한 뭐야. 대단한 거지. 이젠 아내 마음이 곧 남편 마음이 됐죠. 인정받으니까 내가 더 이 마음이 편하면서도 좀 뭐라고 할까 귀가 조금 산다고 할까. 여보 애썼어. 고생도 많이 하고 애들 키우라고 해야겠고. 다음 날 사람들이 슬슬 하루를 준비할 때 미용실은 벌써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네들만 사르니까 차가 없으신 분 시간차를 타고 나오잖아요. 예. 시간을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떻게 지냈어? 가방 어때? 뭐? 시골 아줌마. 시골 아줌마들은 주면 되겠어. 그런데 나는 목소리, 이게 좀 커. 나는 너무 많고. 시골 아주머니들 쓰시라고 여기가 이제 마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 드리라고 가준 거예요. 아우 인심도 좋으시고 나는 너무 많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이 기다리는 이곳. 5년 젊어졌고 경제감은 10년. 사회활력소 얼굴 이쁘게 멋있게 해주니까 기분 최고예요. 언제 찾아가도 정겨운 풍경이 있고 따스한 정이 오가는 시골 미용실. 그리고 그곳엔 사람들을 웃게 하는 한 미용사가 있습니다. 금산 하옥 일리마을의 가위손 김지은 씨를 제9호 명물대장으로 인정합니다.